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인왕국에서 김환 역으로 함께 작업을 했던 유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집에서 혼자 마지막 방송을 봤는데 사실 보기 전에 느낌이 좀 되게 간질간질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그래서 막 저희 막 단톡방에 막 진짜 마지막이다. 다들 너무 또막 마지막 인사 막 하면서 너무 고생 많았다 이런 막 얘기하면서 되게 설레는 마음과 또 섭섭한 마음으로 마지막 방송을 아주 재밌게 시청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환이라는 캐릭터를 맡게 되어서 제가 표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어쨌든 처음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모습들은 환희의 그 순수한 모습을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뭔가 그 어려운 분위기를 살짝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어떻게 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일반적인 저의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환희가 되게 고백을 했고, 결국엔 홍연왕자가 저 환희를, 이유가 있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포기하는 환희의 모습도 저는 멋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름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의 점수로 100점 만점에 50점은 주고 싶습니다. 작품을 하게 되면서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아이돌 친구들한테는 조언을 딱히 구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럴 정신이 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이 작품을 함께 하면서 함께했던 배우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어서 네, 그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일 아까 다 모든 배우분들이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조언이 됐고 저에게 영감이 되어줬던 분은 그 홍별감 역할을 맡았던 재원이 형이 저에게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철인왕후를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저 환희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기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걱정도 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따뜻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다들 건강히 행복히 해주셨으면 제가 바로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덕 도우미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세요.